네, 전시 근로 소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 탄약과 보급품 등이 필요 물자를 지원하는 일종의 예비군 제도인데요.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 전시 근로 소집 문자를 받은 예비군들이 몰려듭니다. 4시간 짜리면 어떤 거 몰라요. 네, 저희도 처음 와봤어요. 전시 근로 예비군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부대에 탄약이나 식량 등 물자를 보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집 대상은 보충역 중 예비군 5, 6년 차로 3만여 명. 소집은 1년에 단 한 번이고 교육 시간도 4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소집 대상자 2명 중 1명이 참석하지 않고 교육도 출석 점검과 정신교육 등 시간 때우기가 대부분입니다. 불참자를 고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참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시 상황에 효율적인 근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전시 근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전쟁이 터지면 군수품 수송과 재난 복구를 담당하는 북한의 노동적위군은 570만여 명. 이에 맞서는 우리 전시근로 예비군은 있으나 마나한 게 현실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